나는 말입니다.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, 개인 방송 포함 뉴미디어, 댓글 여러 체크해서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철두철미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. 유명한 정치 변론가잖아요. 거기 걸맞게 어마어마한 집딸이랑 결혼했죠. 정운일보, 홍회장, 큰딸. 죽이려고 당신 아내. 너 누구야? 내 아내 본 적 있습니까? 전 국민이 내 아내에 대해 모릅니다. 다만 궁금해할 뿐이죠. 왜 너만 살았어? 너무 충격받아서. 언제까지 말을 못하는 거야, 나는? 이너 공주가 되는 거야. 원하는 걸 말하라고 했습니다. 물거품이 될 때까지. 여기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. 가족이 아니면 알기 힘들. 짐작 가는 놈도 없어? 혹시 내 가까이에 있습니까? 대학 선배? 그림 딱 나오잖아요. 썸 타기 좋은 대학 방송실. 너 감 없잖아. 업계로 유명했잖아, 아나운서실에서도. 준비 안 된 겁니까? 친했어? 그 선배 믿을 만한 사람이냐고.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? 네. 맞죠. 짝사랑 상대요. 의심. 저 놈을 그렇게 잘 알면 나는 혹시 방금 욕한 건가? 남보다 못한 사이인 거 맞아. 근데 그게 난 싫어. 근데 왜 홍희주를 투명인간 취급했어? 희주가 원하는 건 진심, 관심, 이해, 애정 다 줄 수 있습니다. 희주가 원한다면 얼마든지. 한번 시작을 했으나 늦장을 보는 거야. 실종이요? 여기서 그날 난 분명히 봤어요. 넌 반드시 내 손으로 잡는다. 내가 희주를 내줄 것 같습니까? 난 그 애를 내놓을 생각이 조금도 없어. 따뜻했다, 차가웠다.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모르겠어. 그 애가 어떤 애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. 홍희주! 또 듣고 싶어. 네 목소리. 미쳐!